밖에서 쳐다보시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은 안 보셨겠지만 네. 그 맨발을 벗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 내내 너무 좀 웃기였는데 지금 맨발도 감사 보여주시고요. 무서워하시다. 너무 흥이 나셔.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더 좋아하시네. 지금 인정 얘기하고 있어. 아니 너 나와. 육체를 보고만 우리 초등 첫자가 노래를 따르게 됐어요. 초등생이 아니면 이거 끝나는 건데 벌써 끝나는데요. 그렇죠? 웬만하면 좀 최대한 쉽게 모든 사람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노래예요. 좋죠? 박춘자님은요 민호님 춤선도 아름다워요. 이거 잘하시네. 이게 뚱뚱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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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완전 중독성 갑이라고 네 1649님 아유 정답이 없긴 뭘 없어요 정답 있을 그리고 그 정답은 장미로 최경민님 미노미노미 너무 잘하자마자 하면서 저한테 그런 호응을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 이거 시공감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노래하는 게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리니까 네 예능 프로그램 가파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곧 방송될 주전 풍년이라는 프로그램을 세우고 있어요. 아니, 바빠서 식사는 제대로 할 시간이 여기는 너무 늦는데요. 그리고 저쪽에 있어. 지금 인기가 있으면 국밥하고 많이 친해져야 돼요. 그리고 차 안에서 그게 진짜 단점인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차에서 먹으면 잘 우리가 얹힌다고 그렇죠. 체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웬만하면 차에서는 뭘 좀 안 먹으려고 시간이 쫓기다면 차에서 먹고 가서 무대에 서야 되는데 간을 또 주면 먹으면 체하랑 또 많이 쓰는 게 또 열정적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녹화할 때는 녹화 중이라 먹는 거예요 차에서는 체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지금 이제 좀 어떤 바이올리듬이 생길 수가 네, 있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뭘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냥 매니저님이 통통하시는데 잘 먹어요 그래도 예쁘게 말한다 살 빠졌는데 아니래잖아 아까 아니래 5698님 이제 금 주셨는데 아무래도 정말 씨가 이런 일을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외근 나가는 길인데 제가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장민호 씨가 나옵니다. 외근 스펙을 아내로 둔 남자인데 민트 남편은 극한 직업이죠. 아내를 불린 사실 장민호 씨 올해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이어주십시오. 저도 얼른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도요 네. 건강하시고 좋은 노래 많이 들려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알게 모르게 이제 팬이 되신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질투를 느끼면서 팬이 되신 거죠. 네. 다은정이는 친구가 있습니다. 민호 씨, 이상형이 궁금합니다. 아, 이상형 진짜. 팬들이 장가 가야죠. 이런 소리 안 하세요? 너무 많이 했어요. 아닌데, 비운이. 많이 했던 대답이긴 한데, 사실 저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어떤 이상형, 물론 있죠. 근데 저는 어른한테 잘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예뻐 보이고 있어요. 저리로 가봐 저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 심장이 확실히 얼굴을 더 예쁘게 맞아 마음과 몸이 다 제 그 동대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시대 어른들한테 너무 잘하세요. 네. 근데 그분들 보면 하나같이 마음이 고와요. 맞아요. 사람이 진득하면서 볼 줄 아는구나. 어른한테 잘하면 기본적인 것들을 다 잘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이상형을 찾고 계십니다. 정형민님 또 질문 있습니다. 팬층이 엄청 다양해졌는데요. 달라진 팬 문화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여태까지 저는 이제 지금 사실 노래한 지도 오래됐는데 지금 제가 받는 다 처음 경험이에요. 가령에 조금 전에 얘기한 거 무대에 올라서서 선택한 것도 처음이었고 그리고 버스가 제 버스가 전국을 돌아다닌다거나 맞아요.
네, 그리고 뭐 감동이시죠? 예, 뭐 그냥 또 전광판 뭐 몇 번 얘기했지만 뉴욕 타임스퀘어에 제 광고가 걸린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그렇게 노래를 오래 했었고 네.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다양해졌고 매번 감사하는 하루하루 늘 새롭고 맞아요. 그 새로운 팬 여러분들이 주시는 거 네. 그래서 나는 감동입니다. 네.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박미영님은 좋아하는 음식은 하셨네요. 아, 저는 좀 짠 음식을 좋아하는데. 아, 짠 너무 짜. 짠 짜란 걸 좋아해요. 간장 같은 거. 맞아. 간이 안 돼 있으면 네. 좀 안 먹은 것 같아요. 민수님 뭔가 좀 간장을 한번 찍어 먹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갑수 아버지가 그래서 안 맞아요. 갑수 아버지는 좀 간이 덜 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 음식 자체가 민수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좀 간이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짭짤하고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요. 그래도 맞춰나가는 재미가 네. 간장 종자 하나 들고 다니셔야 되겠는데요? 제가요 간장 그 음식을 좋아하죠. 간장 새우장, 간장 게장, 뭐 이런 뭐 어떤 장아찌 같은 거. 네네네. 그냥 간장 베이스로 된 것도 있고. 그래서 간이 좀 센 음식도 좋아하죠. 맞아, 맞아, 맞아. 네. 궁금한 추천해 주시고. 간장 간장 알아서 해먹어요. 원래는 좀 격한 음식도 되게 많이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뭐 이런 격투기 뭐. 근데 간단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되게 좋아했고 좀 학창시절 지나면서는 농구 좋아했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골프 프로그램에서 골프를 하고 있으니까 네. 진짜 프로그램 멋있던데요? 아 너무 묻혀가지고 너무 안 맞아서 이게 보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안 느냐 그러는데 네, 네. 여러분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골프는 골프와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런 말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네. 네. 다음에 정말 그 발전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딱 나타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전에 애청자 여러분들 또 노래 듣고 싶으세요? 하시면서 글을 주셔서 노래를 또 불러주실 것 같아요. 네. 뭐예요? 요즘 민호 씨는 사는 게 그런 거지. 민호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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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적끈적 보내주실 것은요. 아, 3분 정도 보내주실 것은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그 답에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네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네,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 아직도 네. 안 보내주신 분 계시다면 네, 힌트예요. 네. 자, 장미라 씨 인생에서 정동원 군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들, 멘토, 애들 분이 가장 나이 어린 친구였습니다. 김영숙님 글 주셨어요. 77번 왼수, 사랑스런 왼수. 아, 왼수를 사랑하라. 그렇죠. 사랑할 수밖에 없죠. 콩으로 7573님. 네, 전생의 여자친구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생의 여자친구요? 네, 이렇게 부른다. 네. 아, 재밌는 농담을 많이 주세요. 네. 저희 즐겁게 MC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해주시면서. 아니 센스들이 있으시네요. 그렇죠. 네. 네. 2582님 정답. 귀여운 노래의 그 라이벌. 진짜 그 팀에서는 라이벌이었나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제 파트너를 부르면서 너무 좋았어요. 멘트 맞죠. 8255님 아침 같은 생각나는 사람? 제 경우에는 민호 오빠예요. 별도 달도 따줄게요. 하늘이 웃을게요. 따가워세요. 성진정님 네, 이게 무슨 77번. 네. 방귀 소리 제일 큰 친구. 민호는 방귀 소리 제일 큰 친구야. 오답 무슨 상품 있나요 따로? 그런 건 상관없어. 우리가 즐겁게 즐겼대요. 7023님 정답 4번이죠. 네. 동원이 노래 노는 동원이 보는 눈에 꿀이 뚫뚫 너무 예뻐. 아 진짜 보는 시선이 달라요. 우리 참 예쁘죠. 예쁘죠. 바로 그렇죠. 네. 박광래님 네 4번. 가장 나이 어린 친구. 다음에는 동원군이랑 같이 나와주세요. 진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저는 너무 좋죠. 저 약속했어요. 네, 김현과 함께 모든 분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230님 가장 나이 어린 친구 4번이요. 저도 이런 친구 친구하고 싶어요. 정말로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8283님 네, 정답은 4번. 가장 나이 어린 친구죠. 이는 저는 수록곡 중에 저라를 좋아하는데요. 한 소절만 부탁드릴까요? 저라. 오. 네. 네, 이게 이번에 지금 신곡인데요. 저라, 너를 저라. 세월에 울 따라서. 저라, 너를 저라. 욕심에 8283님 덕분에 적합 노래를 잘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깜짝 퀴즈 정답은 4번. 가장 나이 어린 친구. 아, 그렇구나. 네. 자, 그래서 우리한테 그 문자를 주신 분들한테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네. 선물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님, 콩으로 7573님, 2582님, 8255님, 허수정님, 7023님, 박광림님, 5240님, 8283님에게 저희가 달콤한 도넛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곧 콘서트 무비가 또 개봉이 된다면서요. 네. 이제 그 시지땡에서 개봉 날짜가 정해져서요. 네. 네. 혹시라도 이제 못 보신 분들이나 중간중간에 저의 뭐 이런 일상, 인터뷰 이런 내용들을 네.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영화화해서 만들어주셨어요. 몇 시간짜리요? 한 2시간 정도. 2시간 진짜 찍어드리잖아요. 2시간 다 보셔야 되겠네요. 2시간 심하게 이제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이제 후반 작업. 네. 저기 이제 작가거든요. 보는데 꼭 어떤 다른 가수의 어떤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 내가 아니야.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아, 저 사람 진짜 너무 오래했다.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 보는데 네. 그런 감독님도 되고. 네. 어찌 보면 또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꺼내서
속에 비춰보죠. 아,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갑자기 제가 걸린다는 게 아니 내가 그 갑자기 영화로 나를 팬자는 이게 무슨 여기로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셔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두 시간 앞에 네, 우리 장민호 씨한테 빠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276님이요. 민호님, 힙합 중에 최애 곡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아, 이거 진짜 오래된 거 그렇죠. 자기가 손가락이잖아요. 예. 아까 치는 라인 안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정도 중에 최애 곡은 그렇게 많이? 네. 이렇게 지금 추는 수가 사진도 한 5장 찍으면 그 중에서 추리는데요. 네. 한 200장 찍으면 못 추려요. 미스터 끝나고 자세히 보내주시고 한 3,400곡 정도 돼요. 그 중에 5곡이 2개였는데 아 너무 어려워서 이번 앨범에 타이틀이라는 표현을 해서 저는 안 쓰고 5곡을 먼저 들려드리는 곡이 아까 정답이니까 여러분께 한 곡 한 곡 오픈을 하면 고민을 또 오늘 맞게 들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이사범님, 민호님, 왜 그렇게 요즘은 까만 재킷 옷을 많이 입으시나요? 잘생김이 묻어나요.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색깔도 다 신경 쓰고 계시네요. 오시는 분들이. 편해서. 우리 이제 선생님도. 네, 저도 그런 색깔의 캐릭터에. 네. 너무 편하니까. 때가 안 보여요. 아, 때가 안 보여요. 자 그리고 0788님 우리 엄마 전세 장미호씨 연방 보러 가자고 당장 예매하라고 하시네요. 오, 그러셔야지 어머니. 빼는 이런 겁니다. 어머님이 찐팬이시구나.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혼자 가지 마시고 딸님하고 같이 가세요. 네. 0277님 신사 민호씨 내일 제 생일이에요. 미리 축하해 주시면 강원의 연방입니다. 생일 축하 한번 해드려야 되네. 생 뒤에만 해드릴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생일 축하 노래와 함께 저희가 또 인사를 또 해야 되는데 벌써요? 아니 저 뭐 아무것도 안 한 거 같아요. 맞아요. 진짜 저 친구 진짜 순간적으로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알겠습니다. 약속을 걸었으니까 네. 네. 자 밖에 계시는 분들이 다 네, 저 증인들이세요. 2365님 시간이 가고 있다. 민호씨 더 봐야 되는데 이곳까지 갑시다 하셨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아 진짜 다음에 진짜 뭐 이곳까지 터널 깔고 쭉 가보든 하자. 뭐 정동호 씨랑 같이 와서 한 한번 부르자. 좋아요. 약속. 약속.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즐거웠어요. 오히려 진짜 많이 에너지가 발하는데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아이고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라디오를 듣던 세대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아직도 신기해요. 이렇게 옆에서 목소리를 듣는 자체가 너무 영광이에요. 그 목소리는 민호씨, 민호씨. 민호씨. 진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진심으로 건강 생각하셨어요? 네. 아쉽지만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이 마음. 네. 콩으로 6705님 아니 빨리 해. 야 이거 어떻게? 아니 요리를 나갔다. 진짜. 나도 가서 부탁했다.
그치? 보여요? 다 보이세요. 내려갔다. 안 내려갔다. 나가네. 이제 나가요. 여기도 이렇게.